안녕하세요. 송대장 TV 송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2021년 스프링 썸머에 출시된 로그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이트보드는 올해 스프링 썸머가 출시가 되고 제가 한 2개월 이상, 2~3개월 정도 타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성비 대비해서 10만원대의 가성비로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총 지금 한 15가지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모델은 지금 품절되어 있고요. 웁스 콜라보 모델이 이제 품절됐고 또 다시 2차 물량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크만 다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컴플릿 데크, 트럭, 휠 이렇게 다 같이 조합이 돼서 가격대가는 한 139,000원, 159,000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가성비 가장 뛰어나다. 그 가격대에서는 제가 타본 모델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플릿 모델들이고요. 또 이거 말고도 데크 따로, 네, 트럭, 휠 따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컴플릿 모델 이렇게 디자인 한번 쭉 보시면 여기 옆에 있어서 보시면 여기는 약간 뭐랄까 파스텔 레인보우 컬러 느낌의 화사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지금 거꾸로 됐네요. 로그의 우리 원년 2015년도에 처음 저거 할 때 기본적인 이미지였던 요 이미지,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화이트의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 있고요. 옆에 보시면 맥심, 네, 맥심 프로 모델. 네, 프랑스 친구인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스케이트보드를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타는 친구, 맥심의 프로 모델이고, 여기 보시면 고양이 있고 다트하는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스케이트보드 프로뿐만이 아니고 다트 또 프로인 친구입니다. 맥심 프로 모델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독수리랑 용이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디자인,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이고요. 저는 이제 커스텀으로 해서 이 데크 타고 있고 데크 뭐 되게 디자인이 또 마음에 들어서 하고요. 보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웁스 까모라는 모델. 그러니까 웁스는 돌돌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국내에 최초로 그리고 가장 인지도 있는 캐릭터 디자인, 뭐 스노보드, 뭐 스케이트보드, 뭐 그리고 바다의 서핑, 그리고 올해는 이제 캠핑 또 캠텐인가 브랜드 이렇게 해서 캐릭터 디자인으로서 익스트림 캐릭터 디자인으로 되게 유명한 인지도 있는 그 돌돌 디자인의 웁스라는 캐릭터와 저희 이제 스케이트보드와 콜라보해서 이렇게 까만 모델이 나오고, 지금 여기 없는 한 가지 모델이 웁스 모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 디자인 어린 친구들이 워낙 요즘 스케이트보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그 친구들이 타는 모델이 요거 웁스 콜라보 모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만 데크 따로 들어와서 6월 말에 이제 입고될 예정이고요. 다 품절됐고, 그 옆에는 이제 보시면 태극기랑 무궁화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콜라보가 된 이미지화된 디자인이 있습니다. 제가 국뽕 이미지가 좀 그런 마인드가 강해서 매년 어떤 보드들이 출시가 될 때 항상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이미지로 한번 형상화 시켜본 모델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킥컴 라이드 그리고 이슬립 라이드, 어떤 구호 이제까지 로그 스케이트보드 로그 브랜드가 이렇게 좀 축구의 구호. 네. 제가 생각하는 스케이트보드 이제 30년 이상 타오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구호가 적혀져 있는 거고요. 킥컴 라이드는 뭐 말보다는 행동. 우리가 말로 떠들지 말고 실제 보드를 열심히 타자. 그런 구호고요. 옆에 이슬립 라이드는 먹고 자고 타고. 단순히 해서 정말 먹고 자고 보드만 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고요. 옆에 보시면 플라워 모델인데 여성분들이 그리고 여성 아동분들이 좋아하는 조금 이렇게 조금 여성적인 이미지의 스케이트보드. 보통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그래픽들이 조금 난해하거나 좀 남성적인 좀 과격한 그런 이미지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여성적이고 좀 부드럽고 요즘 뭐 남자분들도 많이 타지만 여성분들도 그리고 여자 아이들도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이렇게 증가하게 추세이기 때문에 저런 그래픽, 여자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래픽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쭉 네 가지는 뭐 블루, 그리고 요거는 이제 투명, 그리고 블랙, 저 이제 약간 크림색이고요. 이건 블랙, 그리고 이건 내추럴 칼라. 이렇게 네 가지에서 블랭크 로고, 미니 로고, 이렇게 미니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래픽 들어간 것보다는 단순하게 깔끔하게 저렇게 들어가시는, 선호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니 로고 디자인으로서 네 가지 색상의 디자인 모델이 있고요. 옆에 두 가지 보시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이라 보이죠.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들이 다양하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그러한 특수한 페인팅 처리가 된 두 가지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공정도 되게 어렵고 불량률도 많고 약간의 이제 튀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보드가 돌아간다든지 어떤 트릭을 할 때 또 햇빛에 반사했을 때 너무너무 좀 멋있는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인기가 되게 많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 그런 디자인이고 여기 보시면 Just Ride라고 써 있고요. 올해의 컨셉이 Just Ride. 이 뭐 보드 타자 이제 그러한 컨셉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15종 이상의 스프링 서머로 올해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디자인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드 사이즈는 7.75와 8.0 이렇게 컴플릿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7.75와 8.0 그리고 8.25 모델에 따라서 그렇게 데크 따로 그리고 트럭 따로 또 휠도 몇 가지 종류의 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플릿 보드의 특징은 일단은 우리가 커스텀 스케이트 보드를 조립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데크, 트럭, 휠 다 조합하면 가장 좋지만 성능도 제일 좋고 실제 프로 라이더들이 타는 그런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단점으로는 가격대가 그냥 20만원대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입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데 이렇게 컴플릿은 뭐 소비자가로는 20만원대 넘지만 그래도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13만 9천원, 15만 9천원, 10만원 중반대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론 데크 따로 이렇게 트럭 따로의 커스텀보다는 퀄러티는 한 단계 바로 아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스케이트보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트릭, 뭐 알릴 비롯해서 뭐 플립 계열이라든지 샤빗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미니파이프를 탄다든지 키커를 탄다든지 뭐 벤치를 탄다든지 레지를 탄다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가 이 컴플릿 보드로도 샘플부터 해서 지난 겨울부터 이렇게 충분히 즐겨왔기 때문에 그런 걸 타시는 데 있어도 크게 부담 없이 즐겁게 타실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대 성능비는 최고. 저희가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뭐 자트라든지 플립, 스케인 마피아, 여러 가지 플랜비 이런 비슷한 가격대의 컴플릿 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다 타봤지만 그런 친구들보다는 브랜드 인지도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지도 좋지만 그냥 컴플리트로 봤을 때 가격대 성능비는 가장 뛰어난 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데크는 상당히 이제 7겹의 그 단풍나무, 상당히 고급 고퀄러티의 최상급 라인에 있는 단풍나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탄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 같은 거라든지 팝 계열의 트릭할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잘 탕탕 튀어오르는 그런 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트럭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홀로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좀 뚫려 있죠. 이 킹핀에. 그래서 좀 가볍습니다. 다른 트럭에서보다 가볍고 트럭 성능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부싱도 상당히 괜찮은 부싱이 들어가서 커스텀의 트럭보다는 살짝 낮지만 그래도 컴플리트에 들어간 트럭 중에서는 컨트롤하기, 방향을 조향을 하기에 방향을 컨트롤하기 가장 좋은 트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휠 같은 경우는 52mm고요. 99A. 그래서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소프트하지도 않는 적당한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초보자, 중급자분들한테 적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2mm에 99A의 휠이 무난한 강도의 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노즈테일, 킥을 이렇게 더블킥으로 들어가 있고요. 탑에 보시면 자스트 라이드 로그라고 이렇게 컴플리트는 들어가 있고요. 뭐 하드웨어는 1인치짜리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트럭에도 자스트 라이드, 파스티브 마인드 로고의 어떤 그런 명칭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에 보면은 역시 우리 컨셉인 952, 파스티브 마인드, 로그, 자스트 라이드.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보드를 즐기자, 타자 그러한 구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컴플릿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래픽의 데크들도 따로 나오고 또 이렇게 트럭, 휠들도 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로그 스케이트보드 트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블랙 컬러, 그리고 실버, 그리고 스펙트럼 뭐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스펙트럼 컬러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어느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특수 페인팅 처리된 스펙트럼 컬러의 트럭 색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따라서 색깔도 좀 틀리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색깔 자체가 되게 오묘하고 예쁜 고급스러운 느낌의 특수 코팅 처리가 된 고품질의 트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럭 보시면 가운데 킹핀이 이렇게 홀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일반 트럭에 비해서 무게가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설계된 고품질 트럭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싱도 제게 조금 퀄리티가 되게 좋은 부싱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조향을 할 때, 좌우 컨트롤 할 때 괜찮은 부싱, 플렉서블한 약간 살짝 딱딱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부싱이 찢어지지 않게 튼튼한 부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자스트 라이드라고 해서 레이저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살짝 이쪽에 보시면 파스티브 마인드라고 해서 레이저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정면에 보시면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다 5.25인치 사이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 데크에 7.75부터 8.25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중간 사이즈, 메인 사이즈의 트럭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휠을 보시면 휠은 총 이렇게 4가지 디자인의 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휠 사이즈는 52A 휠, 그리고 강도는 102A에서 좀 딱딱한 스케이트보드 전형적인 트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휠 사이즈와 강도, 제 메인 사이즈와 메인 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면 데크에 또 있던 독수리와 용의 디자인이 그래픽되어 있는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심플하게 월계수가 써여 있고 라이프 오브 그레이스가 있는 이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파스텔 톤 좀 화려하게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에 에서 로고가 써 있는 이런 디자인의 휠, 그리고 가장 심플하게 올해 구호인 파스티브 마인드와 자스트 라이드가 적혀 있는 그러한 로고 휠, 이렇게 4종의 로고 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로고 1.0인치, 1.25인치 로고 하드웨어도 출시되어 있고 로고 베어링도, 아백라인 로고 베어링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2021년 스프링 서머 로고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커스텀 컴플릿 뭐 제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20만 원 커스텀 컴플릿 하시면 하시고, 아 그거 너무 부담된다, 그래도 조금 그렇다고 육사보드 타기에는 그렇잖아요. 막 3-4만원짜리, 5-6만원짜리, 7-8만원짜리 뭐 마트라든지 뭐 쇼핑몰에서 파는 그런 것들은 타시기에는 좀 돈 버리는 거, 한번 또 사면 분명히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사기 좀 그렇다. 그래서 10만원대 중반에서 가장 가성비 뛰어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보드가 로그 스케이트보드 컴플릿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올 시즌 로그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즐겁게 스케이트보딩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드코리아 또는 송대장TV 유튜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스케이트보드, 로그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다양한 트릭팁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따라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히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Peace.